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굿모닝 세븐인데 오늘은 8시에 이렇게 네.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앞서서 또 화면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오늘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떤 것들을 논의하려고 방한을 하는 걸까요? 보니까는 엄청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7시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왔으면 좀 불고기도 먹어보고 해야 되는데 네. 금세 또 이제 간다고 하니까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네옴시티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옴시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추진을 하는데요. 이게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기반 시설 이런 것을 도시가 건설되려면은 건설은 물론이고 전기 뭐 등등 모든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워낙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쪽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오늘 온 그 이제 빈살만 왕세자 이제 나중에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도 이제 만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왕세자에 대해서 관심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그죠.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저도 찾아봤더니 나이는 85년생으로 굉장히 또 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으시네요. 또 현타가 또 왔었고 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이 미스터 에브리씽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게 별명이 이게 사우디에서 전 영역에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도시 그 네옴시티를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네옴시티가 그냥 뭐 일산이나 분당 같은 신도시가 아니라 이 지나치게 이 석유에 의존적인 그런 사우디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네옴시티가 그 지금 사업비 공식 사업비만 우리나라 돈으로 670조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이 수주를 일부만 지금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사실 우리나라 기업 지금 뭐 실적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가 되고 있고 이 네옴시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약간 자세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홍해와 인접한 사우디 북서부 사막지대에 지어지는 아무것도 지금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울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신도시를 걷는 프로젝트인데요. 2030년이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막 먼 미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그 뉴스 찾아보면은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거울 외벽으로 둘러싸 있는 170km의 길이의 선형 도시가 있고, 그리고 스키장을 좀 건설이 되는 그 산악 관광 단지가 있고요.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업 단지 이 세 가지를 좀 이렇게 구상하겠다는 게 지금 발표된 상황이라고 하고 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다. 좀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산악 관광 단지는 지금 2029년 동계 올림픽을 이미 지금 유치를 해서 실제 지금 삽을 지금 푼 상태거든요. 그래서 건설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한 4년에서 5년 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금 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신도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네옴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됐을 때는 네. 아 이게 또 테마주로 좀 부상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인 이 계획들을 보니까 정말 구체적이고 네. 앞서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미스터 에브리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가 더 빨리 또 구현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현재 네옴시티의 전반적인 뭐 구체적인 계획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구체적인 사실 얼마나 계획이 나와 있는지가 사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판단의 그죠? 근거가 네. 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더 라인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 네이버 찾아보시면은 일직선상에 뭔가 갑자기 지도에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네. 이 더 라인이 이 홍해와 맞닿은 사막 한 가운데 폭은 200m로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폭 200m, 길이 170km, 높이는 500m의 선형 도시, 그리고 외벽은 거울 벽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 항구 그리고 네옴 공항을 직선으로 연결한다고 하는데요. 이 끝에서 끝까지 고속철도로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 공간에서 거주민은 도보 5분 내에 편의시설을 접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미래 도시라고 하는데 이 교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직선으로 형태가 지금 구성이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밝혔고요. 그 모든 서비스가 AI에 의해서 지금 자동으로 운영되게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이제 100년 뒤면 사우디가 사실 이제 뭐 석유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 100% 친환경 재생에너지로만 이렇게 가동되는 도시를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 2030년까지 인구 100만 명이 거주
하도록 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90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게 이제 사우디 정부의 방침이고요. 뭐 지금 사실 뭐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이 우리에겐 친숙한데 이 사우디는 이게 스마트 시티를 넘어선 인지도시다라고 이제 스스로 자체적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더 라인에 대한 그런 계획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옥사곤과 트로제라는 이런 도시 이름도 있어요. 근데 네. 디자인만 지금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단히 지금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진 않는데 옥사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업 단지라고 지금 개념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트로제나는 아까 동계 올림픽을 수주한 그 산악 관광 단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단지에 뭐 스키장을 비롯해서 뭐 인공 담수호, 뭐 리조트 등을 좀 건설을 해서 좀 관광 수요를 좀 우리가 좀 유치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정말 오일머니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또 흐름을 잘 타서 또 우리 기업들이 사실 수혜를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 측에서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기업들이 각계 전투로 이렇게 수주를 하는 것보다 정부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아마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다 지금 그죠. 사우디 정부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이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로 연 500억 달러의 달성으로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옴 시티 수주를 위해서 그 원팀 코리아를 지금 꾸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달 초 사우디를 실제로 방문을 했는데요. 지금 되게 뭐 환대를 받았다라고 지금 정부 측에서는 밝혔고요. 네. 뭐 이 아람코 회장 그리고 구부펀드 총재 등을 비롯해서 8개 기관 수장들을 만나서 이 원팀 코리아를 홍보를 했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힌 상황이고 뭐 에너지부, 사실 뭐 교통물류부, 경제기획부 사실 모든 지금 정부 부처를 지금 다 만났다라고 협력을 논의했다고 하고 있고요. 로드쇼를 진행했는데 이 로드쇼에는 뭐 건설사를 비롯해서 스타트업까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건설사 11곳이 참여를 했고 그 네이버와 KT 등 IT 기업 4곳 그리고 모라이, 토르드라이브 등 모빌리티 업체 2곳도 참석을 했고요. 그 포미트, 엔신 같은 이런 스마트팜 이 그 뭔가 스마트팜이 거기가 이제 그 뭐죠? 이제 땅에서 이게 작물이 잘 나지 않으니까 그 컨테이너 통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 식물을 키우는 그런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마트팜 업체들도 좀 중동에 어필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좀 방문을 해서 어필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정말 진짜 새로운 시티를 만드는 네. 이 계획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기업들은 특히나 이 프로젝트에 정말 또 열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의 만남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네. 전반적인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까지는 밝혀지진 않지만 일단 윤 대통령을 이제 접견한 다음에 오후에 이제 주요 재계 이제 수장들을 만나겠다라고 밝혀서 오후 7시쯤에 이제 출국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 일단 이 삼성전자 그 회장을 만나서는 이제 AI 그리고 아까 AI로 이제 도시를 이제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5G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아까 그 더 라인이 이제 교통을 중심으로 설계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와 전기 수소차 그리고 로봇 자율주행 등 스마트 시티 관련된 이런 것도 협력하겠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회장과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좀 협력 좀 논의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당장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되진 않겠지만 수일 내에 아니면 뭐 단기간 안에 또 이런 성과를 좀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현재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미 뭐 너무 많은 종목들이 올랐고 네. 또 내렸고 사실 일단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는 이게 또 테마주 성격을 움직이는 물론 기업도 있습니다만 욱석거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 지금 언급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시장 상황에서는 움직일 것 같은데 안 움직인 기업도 있고 맞아요. 어떤 기업들은 네. 물론 수주를 하긴 했는데 과도하게 움직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건설을 가장 수혜 종목으로 지금 꼽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전력, 그리고 수소, 그리고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주들을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지금 짚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
예, 공기업과 민간기업 5개, 한국전력, 한국남부발전, 석유공사, 포스코, 삼성물산이 일단 그 사우디 왕세자 방안에 맞춰서 사우디 국부펀드랑 이제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공장 건설 추진 프로젝트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MOU 단계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뭐 본계약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 뭐 MOU면은 거의 본계약 직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런 굵직한 기업과 이제 국부펀드랑 MOU 맺었으면은 나중에 본계약 맺을 것 같은데 그 규모는 8조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삼성 워낙 큰 기업들이고 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전기세 등이 워낙 적자 누적돼 있는 상황이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이런 8조 5천억 원 공동 수주만으로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이슈였냐. 그래서 약간 추가 수주를 좀 기다려볼 만하지 않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소 관련주는 많이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산 퓨어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 최근 한 달 만에 한 50% 가까이 주산 퓨어셀이 올랐고요. 그죠.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인데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수주를 하겠다라고 밝힌 건 아닌데 어차피 우리나라랑 얘기 할 것이고 수소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강세니까 좀 뭔가 기대가 있지 않겠냐. 좀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다고 보여지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한미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이 한미 글로벌 기업이 우리 투자자들에게 인식된 게 예전에 이제 광주 그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이 건설 시공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해외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런 걸로 한번 각광을 받았다가 그렇죠. 다시 좀 이렇게 관심에서 벗어났다가 이번에 다시 관심을 받게 됐는데 수주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 네옹시티 관련해서 수주를 이미 했는데 한 26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를 만한 그거였냐. 그래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추가 수주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다시 또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좀 이런 경계감도 보이고 있어서요. 사실 워낙 전 분야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좀 수주 기대감이 정말 커지는 것으로만 좀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네. 그런 뉴스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그냥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인지 아닌지 일단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 자체만으로는 일단 오른 거는 1차로 사실 주가가 탄력을 받는 거고 그다음부터는 사실 진짜 실적이 나와야지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MOU를 체결을 하든지 뭐 어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그게 실적에 녹아들어가야 될 텐데 네. 그렇다면 그 실적에 녹아드는 시점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게 결국에는 그 공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이거든요. 사실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 2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년 2분기 실적 발표가 되려면 또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차피 확인하고는 이미 다 주가는 오른 상황일 것 같고 네. 주가는 아마 내년 초부터도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뉴스만으로 뉴스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정말 큰 뭐 삼성물산 같은 사실 워낙 이쪽에서만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까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한미글로벌처럼 시총이 좀 이제 4천억, 5천억 원 정도로 좀 작으면서 좀 이런 쪽에서 수주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의외의 기업이 만약 수주를 한다고 하면은 한번 오를 수가 있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직공가에서 리포트도 많이 나왔고 이미 많이 수백 퍼센트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주를 대규모로 받으면 또 한번 오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의외의 기업에서 또 수주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뭐 수주와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온 그 업종이나 네. 기업들을 조금 더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별로 본 다음에 어떤 기업들이 좀 그래도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종목으로 추가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네옹시티 관련 뭐 종목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